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심의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이의가 있으면 조정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조정 요청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난 뒤에 밟는 절차라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여일 만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도 도의회 동의 이전 협의 단계인 만큼 월권이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지하수 관정을 넘겨받은 것은 기존 사업자와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 절차도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생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좀 객관성이 공정성이 있는 법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죠. 대체적인 다수 의견이 큰 이견 없는 의견들이었어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감사위원회가 기본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제주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을 전혀 대면 조사하지 않고 서면 자료만 갖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위원회의 어떤 운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그냥 법리 해석으로만 그쳤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